아는 누님, 산타가 된 룰이 편.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저는 2019년 11월 15일에 데뷔를 했어요. 근데 그 데뷔 날보다 더 기억에 남는 날이 있는데요. 그 날은 아마 이제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 날은 무슨 날일까요? 라고 하면 진짜 아무도 모르겠다. 멜론 차트 올라왔을 때, 멜론 차트 안 올라갔는데요. 당신. 룰이 이름 바꾼 날, 첫 음원 발매, 데뷔 전에 카페에서 팬을 만난 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근데 룰이 이름 바꾼 날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어요.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는데 계속 뭔가 머릿속에 맴돌고 뭔가 마음이 붕 뜬 느낌이 드는 그런 뭔가 모르게 이게 뭘까? 꿈꾼 날! 무슨 꿈일까요? 오! 맞추셨어! 루리두리님 예지몽! 루리두리님이 예지몽이라고 맞추셨습니다. 오! 아 잠깐만 이거 써야지 산타니까. 맞아요. 꿈을 꿨어요. 제가 예지몽을 꿨는데요. 제가 그 이름을 바꾸기 완전 전이었어요. 이름을 바꾸기로 하지도 않았었고 이름을 바꿀 생각도 전혀 없는 수연이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꿈에서 저희 지금 현재 대표님께서 너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솔로 데뷔를 할 거야 라고 꿈에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는 이름을 왜 바꿔요 대체 이러고 딱 깼는데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왜 이름을 바꾸라고 하지?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또 지나다 보니까 엄마가 이름 바꿀래? 라고 해서 또 이름을 바꾸고 그 계기로 또 우리 대표님께서 자 이제 이날 데뷔하자 라고 해가지고 딱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뭔가 신기하다. 신기하지만 또 잔상에 많이 남는 그런 꿈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 거기 판매 그런 데다가 판매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내가 찾아볼 거야. 내가 직접 나갈 거야. 두 번째 퀴즈! 빠밤! 뭔가 이런 걸 하면 되게 그날 일이 잘 풀린다고 믿는 편이에요. 그건 뭘까요? 아,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잘 풀린다? 네잎클로버 저 되게 잘 찾는 거 어떻게 아시고 또. 화장 잔을 잘 된 날? 알람 없이 눈 뜬 날? 네일을 바꿨을 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너무 큰 힌트인데 입는 거예요. 아, 뭔가 이날 이걸 입으면 잘 될 것 같아. 이걸 안 입으면 막 불안해. 항상 입는 건데 꼭 유독 그거에 집착을 해요. 셔츠 아닙니다. 피어싱 아니에요. 빨간 양말 아니에요. 핑크 옷 아니에요. 양말 아니에요. 양말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더 가봐요. 좀 더 가봐요. 원피스 아니야. 맞췄어요. 룰루루리 님이 속옷이라고. 저는 속옷을 이제 중요한 날이 있을 때 꼭 제가 가장 아끼는 속옷 착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일이 잘 풀릴 것만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일이 못 풀릴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입으면 뭐 썩 뭐 대박이 나고 이런 일은 없었지만 항상 일이 순탄하게 잘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옷이 정답입니다. 다음 퀴즈입니다. 제가 데뷔를 하고 나서 평소에 진짜 절대 안 하던 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평소에 이걸 귀찮아서도 하지 않고 뭐 딱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데뷔를 하고 나서 이거를 굉장히 꾸준히 열심히 하게 됐거든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기 쓰기, 피부 관리. 피부 관리! 뭐야? 피부 관리 뭐야? 무슨 피부 관리? 운동 아닙니다. 실기 아닙니다. 여드름은 뭐야? 안 나요. 팩하기, 팩하기인데 뭐 언제? 언제 어떻게 팩하기 뭐 이렇게 맞아 루리 여신님께서 111 팩이라고 아이디가 참 마음에 드시네요. 제가 원래는 팩을 전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귀찮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걸 하면은 더 피부가 뭐가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그랬었는데 이제 그 데뷔를 하고 나서는 스케줄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피부 화장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진정도 시키고 보습을 시키기 위해서 111팩을
하게 되었습니다.